형 저번에 취준생이라는데 저 취업했어요. 와 미쳤다. 박수. 디자이너? 내 채널 아트 그려야 되는데. 장난이고. 아 의류 디자이너예요. 어때 제가 옛날에 선물 받은 옷인데 어떻게 생각한가요? 의류 디자이너면 또 어때? 어 내가 이걸 못 입는 이유는 이 친구 이거 준 분이 모델이거든요? 지 핏에 맞춰서 옷을 보내가지고 제가 못 입습니다. 모델 핏에 어, 못 입고 항상 여기 있어요. 그래서 크레스포 크레스포는 퍼디넨드가 무찔렀으니 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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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 야 커뮤니티 오늘 이거 올렸는데 오늘 호구쳐서 올렸는데 아니 지금 화가 났어요. 누가 화났냐? 25살 26살들이 화났어. 어 왜 내가 20대 후반이냐? 어 24살은 신났어. 중반이 아니라 신났고 어쩔 수가 없었어. 이게 목록이 5개까지밖에 없어가지고 연습해. 25살이면 어 후반이라고 불리는 거 연습합시다. 근데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인 알지 이거? 시옷으로 끝나면은 중반, 비읍으로 끝나면 후반 이러잖아. 원래 이러거든요. 이게 국룰이죠. 수요 조사는 왜 한 거냐고요? 그냥 심심해서. 내가 처음에 남자 여자를 하려 했거든요. 여자로 찍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왔죠. 남자 여자 하면은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한데 주관적으로 할 것 같아서. 맞아 이거 커뮤니티를 잘 활용하면은 특히 투표를 활용하면은 좀 알고리즘에 자주 뜬대요. 초등학생이 난 사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 나는 사포보다 많을 줄 알았어. 나는 한 10% 될 줄 알았는데 그거 있지 않나? 초등학생들은 이제 중고이고 싶어서 중고를 눌렀고 20대 후반은 초반이고 싶어서 초반을 눌렀고 만으로 해야지 하고 그 30살 31살 분들도 좀 여기다 찍은 분도 있을 거야. 어 그랬을 거예요. 30세 이상은 빠른 충들인가? 야 빠른 충이 아니야. 내가 빠른이라 어, 진짜 억울하다. 빠른이 왜 충이야? 씨발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학교를 빨리 다녀서 교육을 그렇게 받아요. 한 살 많은 사람이랑 친구야. 이건 빠른 충이 아니야. 이거는 빠른 때문에 친구 좋고 엄청 꼬여? 이거는 빠른 친구를 욕할 게 아니라 한국의 시스템을 욕해. 그래도 지금은 없잖아. 빠른 몇 살부터 없지? 그게 나는 좋은 것 같아. 진작 바뀌었어야 했어요. 그 시스템 바꿨어야 돼. 나도 빠르면서 내가 고통스러워요. 절 봐. 내가 93년생이야. 근데 92년생이랑 친구이거든요? 92년생으로 코스프레 하면 되는데 이게 또 막 이제 어쩌다가 서류상으로 이게 딱 보여질 때가 있어. 93년생이란 걸. 그때 또 그렇게 돼. 아 좀 이상해. 어 그냥 내가 불편해 막. 난 또 남자 여자 퍼센트가 궁금한 거야. 내 유튜브 통계로 보면은 5%가 여자거든요? 그래서 난 진심으로 남자냐 여자냐 물어봤는데 그 몇 분들이 이제 난 진심으로 여자를 좋아하니까 여자 찍어야지 하고 그분들 그런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 진심이라는 단어를 적어놓으니까 진심으로 여자를 좋아하냐 이렇게 오해를 해버린 거야 몇 분들이. 그래갖고 이게 지금 이 투표는 실패한 투표예요. 아니 진심이라는 단어를 여기 썼으면 안 됐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해를 한다.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나는 사실 그걸 의도했죠. 얼마나 이 친구들이 장난기가 많을까 하고 나는 남자 여자 50% 되는 구도도 생각해놨거든. 50-50으로 하면 재밌겠다는 식에서 난 올렸는데 아 좋은 선택입니다. 되지 않을까? 아이고 멤버십 전용 영상을 뭘 만들까 싶은데 뭔가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뭘 만들면 좋을까? 어디 놀러 갈 때 브이로그라도 찍어야 되나? 제로투 하면은 존나 들어오겠지? 안에 죽어도 골반에 못 받고 죽을 겁니다. 제로투 못하도록. 111 멤버십 영상 기원. 그거는 할 수가 없어. 111 영상 하기도 바빠. 뭐 모닝콜이라도 해줘? 일어났어? 하는 거 해줄까? 일어났니? 잠은 잘 잤어? 직접 이름 불러주면서 시참 경기 우대권 안 돼. 그러면은
자, 내일 내가 한다 해봐. 근데 시참 우대권이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안 와. 아, 어차피 오늘은 시참 우대권 있는 사람이 하는 날이구나. 오늘은 안 가야지 하고 안 와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가능성을 줘야 되는 게 그 이유야. 사람들 이름으로 바꿔서 하... 욕 먹어도 괜찮냐? 욕할 텐데 내가. 김민철님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볼까 한번? 아니 김민철 뭐하냐고. 어때요? 기분이 어때? 물병 맞을래? 물병을 맞아야 슛을 잘하겠어? 헨릭 링가드라고? 링가드는 아니잖아. 도배는 하지 말고. 아니 도배를 왜 하는 거야? 의견을 열정적으로 내는 타입인가 봐. 아까 여자 조사하는 커뮤니티 있잖아요. 거기서 누가 린순이들이라 하더라고. 린순이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 여자분들은 린순이가 낫지 않나. 린돌인 좀 그런데 린순이는 좋은 것 같아요. 아, 싸순이는 어감이 안 좋아서 안 했거든. 근데 린순이는 좋은 것 같아. 린민군 씨발. 린순이는 어디에? 그래 남자는 린민군 하자. 남자는 린민군이고요. 여자분들은 린순입니다. 좀 논란이 있어? 왜? 린민군이 왜? 다른 데는 무슨 다른 그 저희 시미켄 아저씨는 뭔 막 그런 막 그런데 종강 축하? 아우 종강은 항상 축하지. 야 8월까지 놀겠네요. 좋겠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제일 좋은 점이 종강이라는 거야. 종강이 진짜 방학이 빠르다는 거죠. 그게 진짜 세계 최고로 좋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좋은 거는 일기를 안 써도 된다. 안 쓰면 요즘 남아서 해?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2학년 때였죠. 초등학교 2학년 때 일기 안 쓴 사람은 그날 남아서 쓰고 가는 거였거든? 내가 한 달을 뻥치고 그냥 갔어. 안 쓰고. 근데 나중에 선생님은 어른은 알아 사실. 근데 나는 애기 때니까 선생님을 얕봤지. 선생님이 한 달 동안 나 그냥 보내주네 하고 한번 크게 혼나가지고 한 달 동안 남아서 일기 다 썼지.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루에 7개씩 썼지. 그때 소설 작가인 줄 알았습니다. 저 창의력을 길렀지. 성실함 대신에 창의력을 길렀어. 참 재미있었다로 끝내야지. 오늘은 뭐뭐 했다. 참 재미있었다. 아니 씨발 재밌게 살면 좋은 거지. 뭘 쓰란 거야? 그것만큼 애기한테 좋은 게 어딨어. 재밌게 살았다는데 하루를. 학원을 안 다녀야 일기 쓸 게 많아질 거 아니야. 맨날 학원 다니는데 일기 쓸 게 뭐 있냐고. 오늘은 강정식 진도를 나갔다 이런 거밖에 못 쓰지. 기린도 보고 이래야 쓸 게 생기지. 맞다, 군대 가면 또 하루에 한 번씩 일기를 써요. 초등학생 마냥. 그래도 세 줄 쓰라고 해. 초등학교 때 15줄 쓰라 했는데 그건 좀 낫지. 전 또 군대에서 군대장을 9개월 했기 때문에 군대장 관찰지를 소설을 또 써야 돼. 군대원의 고민거리를 알아와라는데 그 씨 저녁이지 뭔 자꾸 알아오라는 거야. 거의 조앤 롤링이에요. 판타지 소설가야. I wanna be happy.